정말 지금 살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최고의 선물,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것 같고요. 저는 열심히 울음을 참았지만 같이 소식을 들은 가족분들은 울었어요. 아, 진짜요? 아, 집에서 들으셨군요. 네네네. 누가 가장 많이 우셨는지 여쭤봐도 돼요? 엄마가. 저는 열심히 그래서 참았습니다. 같이 울 수 없어가지고요. 지금 되게 떨리네요. 생각나서 그때가. 앞으로 혹시 감독님들 중에 우리 기주 씨를 캐스팅하실 분들이 있으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좀 날짜를 맞춰서 예. 선물을 예, 주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네요. 자, 영화 리틀.